샌디에고 있어, 오죠. 이정위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안 왔어. 아퍼? 맨날 듣지. 경우가 소리 많이 들립니다. 북한산에 가느라고 그 앞에 지나가잖아. 모으느라고 애썼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아마 대과 없이 그 5년의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으로부터 55년 55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를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순서지입니다. 오 교장님 좀 선창해 주시죠. 주님 저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75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위해서 24년부터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도 많았고 했는데 이게 총회에 대한 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정기 총회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축기금의 모금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2004년 10월 27일에는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그 재상봉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했고 또 뭐까지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곡의 서기가 지난번 정기총회에 안 왔기 때문에 본인이 쓴 거가 아니고 내가 쓴 거를 보느라고 좀 그랬는데요. 한 개만 첨부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 저기 보고서에 그 맨 밑장에 사인하고 됐어요. 뭐라고 사인하고? 연포대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11월 3일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수입부를 보세요. 먼저 수입부 총 수입이 84만 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그 회비 받은 겁니다. 그 회비 받은 것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총 회비를 받은 건 90만 원. 그동안 그 통장계획 75만 3,18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출부를 그 밑에 지출부 보세요. 총회 때 승권이 91만 6,240원.
또 주소록 대금, 우리가 주소록을 해서 또 170원. 또 수첩 대금은 이거는 매년 저리 총동창회에서 우리 기에다가 수첩을 주면서 돈을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첩을 내가 그게 15만원. 이따 그게 전 회의 저 회칙입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다음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럼 저 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칙에 의해서 내년 회장 선출은 여기서 없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선출하는 것은 부회장 1인과 감사 2인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선거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는 수첩으로는 아니 회장이 어떻게 부회장을 뽑아 회장이 알아서 여보세요? 네 저요 예. 어 예 뭘 예 어 빨리 쉬어 윤리 연수 간다. 공이. 달리다 수영구 백호팀 전시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도에 안 가신 분들이 안 나온 분 계십니다. 김상희, 김보석, 김경희, 그 다음에 또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주도를 못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조그만 케이크를 마련했는데 보니까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열로 이를 좀 둥그랗게 물어봐. 예, 둥그랗게 고기를 좀 만들어요. 병호가. 부회장 선출이 나만 자 촛불부터 껴 테이크 커팅 있겠습니다. 전부 박수 환영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후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이름 발표는 나중에 오락 시간에 할 거고요. 자기의 할머니, 엄마, 뭐 할머니까지 또 여보랑 하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원장님, 뭐 박사님, 교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확실하게 자기 이름 숫자를 불러주는 곳 이것이 동창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무슨 반이었었는지 그리고 내 옆에는 어떤 아이가 앉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형식돼도 조그만 그 저 감사회 같은 거 하나 들면 손자 손녀들이 보기에도 아 이화모녀 우리 할머니 이화모녀 뭐 그거 좋잖아요. 그냥 지나가니까 저는 국제가 아니다. 먼저 회장단 50주년을 성공적으로 무사히 해주시는 회장단에게 자그마한 감사패라도 우리가 정을 표시하고 싶은 이런 긴급 제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식하게 살자. 후식하게 살자.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럼 식사 시작하시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아니 처음 사진 찍는 거야 반갑다고. 아이고 작아지고 쟤는 아기 여자인 줄 알았어. 쟤는
그래서 아 우리 동창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 그동안에 기쁜 일, 좋은 일 있었던 분들 나와서 발표 15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나도 내게 해줘.
넘치도다예요. 왜냐면 지금 육신이 멀쩡하지요? 나는 크게 다리를 다쳤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춤도 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언니뻘레는 내가 이화번영 1학년 들어갈 때 한 살 어리니까 뒤에 언니같이 날 참 많이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후배님도 앉았어요. 제가 한 몇 년 후배가 오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참 세월이 무섭다고 하지만 같은 나이에 보면 똑같이 보이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 외기화에서 고건달 때문에 경기군 출신인데 얘 금수나 복수나 어쩌면 그게 어떻게 우습고 아주 이상해보고 유치해비고 7,80 먹은 놓친 애들이 금수나 복수나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친구들 뭐라고 그러는지 얘 멋지. 그래서 참 우리가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생을 이제 앞을 향해서 나는 끝이라고 안 합니다. 아직도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물론 높이 가지요. 저 높이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수지 맞는 곳에 수지에서 사시는 분들도 하느님 밑에 분당 500당에서 사시는 분들도 뭐 참 그래요. 근데 나하고 이제 가장 친하다고 하면은 인연이랄까 오희식 교장님이 참 여학교 동창이고 우리 참 둘도 없는 친구인데 오늘 내가 고마운 것은 참 오 교장님이 우리 달개 면들인 옷을 늘 했지요. 그렇지요? 네, 저 리더 역할을 했는데 오늘 후회로 내가 부회장한테 돼야 하는데 야, 저 친구의 야욕은 끊임없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자중해서 하는 우리 동창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자동으로 회장되는 거를 이제 바라고 하신 얘기지만 내년은 모르는데 어디 갔어? 오 교장 내년은 몰라.